2024년 10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전방에서 8개 포병여단을 동원해서 사격 준비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태세를 완료하는 시간은 지나갔죠. 그러면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텐데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0월 15일 오후 2시 반 현재 북한의 공격은 없습니다. 북한이 오늘 풍선 보내놓고 그 다음에 무인기가 평양에 떴다라는 걸로 뭐 난리를 치더니 사격을 하겠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추미애니 박지원이니 하는 이런 종북이들이 나와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외교를 풀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 망발을 짓거리고 있는데요. 외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 통일부가 물론 하겠지만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네. 박지원과 문재인.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이런 같은 사람들, 또 이재명, 다 반일파리였던, 항일파리였던 사람들이죠.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고 반일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표가 온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은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었습니까? 1592년인가요? 임진왜란 날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내서 1군, 2군, 3군 연쇄적으로 보내가지고 큰 전쟁을 치렀고 동아시아 당시 최대의 전쟁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군대를 끌고 오고 조선이 총력전을 펼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대를 동원했음에도 조선 정벌이랄까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875년부터 시작돼갖고 불과 한 40년 플러스 45년 만에 일본은 크게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뭘로 잡아먹었느냐? 저는 전쟁으로 잡아먹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우리하고 일본은 전쟁을 계속 한 사실이 없어요. 외교로 잡아먹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은 그 외교를 자세히 봐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냥 북한한테 퍼주고 갖다 바치는 외교 그런 것도 있죠. 과거 그 한나라 중국 같은 게 역사를 보게 되면 유방이 초나라, 항우의 초나라를 누르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노족과 대립하는데 그때 흉노족의 대장이 목돌 선운가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군주를 임금이라 그랬죠. 중국 놈들이 왕이라 그랬지. 그러다 황제로 바꿨고. 이 흉노는 주로 선우, 그 다음에 몽골족이나 청나라는 칸, 징기스 칸, 누르하치 칸, 빌라이 칸, 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등산이라고 하는 데서 둘이 붙었어요. 그 백등산 지전이라고 하는데 갈짓자 싸움자자 거기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때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앞으로 세패를 뭘 바치고 뭘 바치고 뭘 바치고 쭉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중국은 항상 센 나라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요. 코피 터지게 얻어맞고요. 그리고 나서 당대에 어떤 형태로 간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를 통해서 명나라를 치려고 했었죠. 우리는 고구려 이후로 한 번이라도 중국을 도모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센 놈들입니다.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벌에 조선을 차지하는데 실패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875년부터 1910년 사이 한 45년간에는 일본이 아주 어렵지 않게 우리를 잡아먹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외교로 다룬다 그러면 사실 외교로 나중에 통일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통일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서독이 동독을 잡아먹듯이 외교로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먹느냐?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75년일 겁니다.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가 병자년이라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보게 되면 조선하고 일본이 수호라고 하는 거는 조을 숫자, 닦을 숫자, 조을 호자 서로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맺는 게 수호거든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이 조규라는 게 뭐냐? 조약보다 당시에는 국가 간에도 황제가 국이 있고 왕국이 있고 공작이 있는 나라 공국이 있고 후작이 군주인 나라 후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등급이 있었듯이
조약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조규, 그 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건물에도 등급이 있었죠. 제일 큰 등급이 높은 건물이 전이죠. 전. 뭐 궁전 할 때 전. 대웅전. 불교는 그걸 따서 대웅전이라고 그랬지만 전.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뭐 합, 루 이런 식으로 건물에도 그 누가 사냐에 따라 등급이 달랐고요. 그 높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황제를 부를 때는 폐하, 왕을 부를 때는 전하, 왕 다음에 세자를 부를 때는 저하, 그 다음에 영의정급 부를 때는 합하, 그 다음에 한참 내려와서 장관급 부를 때가 각하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각하각하 하는데 각하는 장관급한테 붙이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차등을 줄 때라서 조약이 제일 생기고 그 다음에 조규인데 일본이 우리랑 맺었던 게 우리는 강화도 조약,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지명을 땄거나 그 발생 연도를 따라 붙인 거고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이 조규라고 붙인 데는 일본이 우리를 얕봐서 조규를 쓴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청한 것도 있어요. 왜? 우리는 황제국이 아니니까 조약을 못 쓴다. 그런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일본이 어떻게 이걸 하는가 하면은 운양호라고 하는 근대식 군함을 보냅니다. 우리 지금 강화도 가보신 분들은 강화도하고 우리 본토 사이에 작은 바다가 있죠. 그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강화도 건너가는 다리가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있죠. 그걸 똑 지나고 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해요. 왜냐하면 한강과 만나는 데서부터는 이북이거든요. 그 한강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위로도 더 바다가 이어지는데 한강 북쪽 강화도 쪽에서도 이북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평화전망대라고 있어서 북한을 바라보는 아주 가까운 최가까운 전망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강화도 수로를 통해서 이제 한양에 들어가는 배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물이 원래 빨랐어요. 물이 빨리 흘러가지고 가운데로는 배들이 잘 못 가고 이 해안 쪽에 붙어가거든. 그래서 조선은 자기네가 포를 단거리 포만 있으면 돼. 그때 장거리 포도 없어.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단거리 포를 가지고 거 지나가는 배들을 잡아내면서 조선을 수도 서울을 지켰는데 이 운양호는 근대식 기선 즉 석탄 떼는 배다 보니까 강한 조류를 이기죠. 가운데로 쫙 통과하니까 조선군들이 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형포가 달려있으니 꽝꽝 쏘니까 깨갱하고 조선이 깨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전쟁하고 나면은 전쟁을 끝내고 다시 평화관계로 가자. 그럴 때 맺는 게 강화조약, 평화조약.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기본조약을 맺는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끝나고 1609년 기유약조. 그때는 조약이란 말이 없었어요. 조규란 말도 없고 그때는 뭐 약조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일본하고 조선이 다시 수교를 해서 외교관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수신사 보내고 하는 외교를 맺다가 점점 이제 그게 다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다시 조선하고 이제 관계를 트자 그랬는데 우리가 쇠국정책하면서 싫다 이상군이 그러니까 적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양호를 보냅니다. 근데 운양호가 강화도 수로로 들어오는데 강화도에 있는 포병 본토에 있는 포병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쭉 올라오다 그 다음에 포를 쏘니까 우리 본대가 착살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이 전쟁 치렀으니 강화조약 맺자라고 나와서 맺는 게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우리를 낮은 나라로 봤기 때문에 조규를 맺은 거고 우리 스스로가 청나라를 제국으로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규를 택한 겁니다. 이 강화도조약, 병자수호조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져갖고 처음으로 강화조약을 맺고 일본과 국교를 근대식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불리한 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1876년에 맺죠. 75년에 운양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맺었습니다. 이게 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인들이 외교관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문화가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근대화가 되는 거죠. 이때 정권이 민시정권이었어요. 민시정권은 일본하고 외교관계를 텄으니까 이때는 이때도 보게 되면은 이 강화도 조약에 보게 되면 조선은 독립국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하고 외교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청나라는 이때 어떻게 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그래서 또 민비가 반일파리 했다고 많이 떠던데 무슨 반일파리야. 초기에는 친일파리 했지. 아주 짝짝꿍이었습니다. 민시 정권이. 그래서 그때 조선군이 있었는데 일본식 군대 별개군을 만들어갖고 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군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죠.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6년이 지나간 사이에 너무 친일화가 되니까 조선군이 너무 차별받은 데 불만을 품고 82년도
딱 6년 만에 이모년이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친일파의 대표로. 민비가 그때 도망가죠. 여주로 도망가죠. 간신히 살죠. 그때 이제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조선 군인들이 그럼 누구를 리더로 할까 그러다가 고종이 20살이 되니까 권력을 내놓고 아들한테 줘야죠. 그 당시 법으로 따르면 아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이 대리 뭐 수렴청정이나 대리청정할 수 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되니까 주고 빠져있던 대원군. 대원군이 요 마포 공덕동 어디 살았다 그러죠. 그 데려가서 세우죠. 이럴 때 여주로 도망갔던 민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은 일본 그때 이제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들이 여기 와 있던 별기군을 막 공격하고 일본 군인들을 막 공격합니다. 일본 사람이 제법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민씨 정권이 일본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일본이 완전히 쫓겨나는 거 보고 힘이 없다고 보고는 청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6년 동안 청나라 관계 끊었다가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갖고 신나게 들어오죠. 한 3,000명의 병력을 구와가지고 일본까지 확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들이 대원군을 리더로 딱 옹립했는데 그 대원군을 뿌쩍 가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82년부터 다시 조선을 속국하는 게 들어가죠. 이러니까 일본이 빠져나옵니다. 나오면서 조선에 시비를 걸어요. 야, 니들이 이모군란 일으키면서 우리 군인들 죽였고 일본 사람 죽였으니 피해를 보상하라. 그리고 외교관계를 계속 맺는다는 걸 약속을 하라라고 하면서 조일 강화조약, 이때는 강화. 아까 막 전쟁 끝난 다음에 맺는 게 강화조약, 강화조약이라는 이름을 딱 넣습니다. 조일 강화조약 맺는데 이걸 우리는 쪽팔리니까 제물포에서 맺었기 때문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1882년 이모년에 맺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내용에는 조선의 일본인들을 죽인 흉도들을 조선의 흉도들을 체포하고 그 수괴를 엄정히 신문하서 중재에 처한다 뭐 그런 내용. 조선국은 5만 원을 배상금으로 배상금처럼 내서 이 다친 일본인 관리들과 유족을 위로한다. 아, 그래 죽은 일본인 사람들은 조선이 장례를 치러준다. 아, 그리고 뭘 돈을 낸다. 매년 10만 원씩 5년에 걸쳐 50만 원을 낸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민비 세력의 반대, 청나라에 반대하는 김옥균 등이 이 고종을 체포하고 민비를 잡아가지고 다시 개화를 하자는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이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바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고종 세력들이. 그래서 공사관, 일본인 뭐 공무원도 죽고 공사관도 불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 군대를 끌고 와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상대로 당시 수도가 한성인데 한성 조약을 맺습니다. 갑신정변 우리 피해본 거 갚아달라고 해서 그러면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뭐 하여간 배상금 비슷하게 돈을 많이 줍니다. 외교적으로 계속 우리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요. 조선에 들어온 청을 상대로 1885년에 중국 천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은 뭔가 하면 청국과 일본에 관한 무슨 긴 조약인데 보통 천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일본이 빠져나왔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에 천진 조약을 맺는데 일본이 너 청나라 왜 들어왔니? 어? 우리 일본 군인도 빠졌으니 너희도 빠져라 그럽니다. 그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밀려요.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 군대가 빠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국이 조선에 출병할 땐 서로 알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천진조약을 맺죠. 일본이 다시 말하면은 손자병법에서는 상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 벌병과 공성, 벌병은 상대의 병력을 때릴 수 있는 능력, 근데 공성은 상대의 도시를 작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그걸 쓰지 않고 상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벌교를 하고 상대의 전략을 내려는 무력화시키는 벌모를 하게 되면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러는데 일본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청나라가 조선의 요청으로 민비의 요청으로 들어와서 폼 잡고 있는데 나가라 하니까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에 출병하게 되면 서로 알려주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이게 강화도 조약 후에 맺은 천진에서 청나라 일본이 맺은 조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10년 후에 갑오년에 일어나죠. 그때 1894년에 이라서 95년에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청나라를 직접 상대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조의 조선은 독립국이다 딱 하고 나서 전쟁에 진 청나라가 대만하고
요동반도를 일본에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조선은 독립국이니까 내밀어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러시아가 개입, 삼국 세 나라가 개입해갖고 요동반도를 못 갖게 하고 그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서 30년인가 조차 빌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일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95년쯤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독립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니까 그때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일본하고 러시아 긴장이 막 올라가니까 1904년에 러시아와 싸울 준비를 하던 일본이 또 조선이 청나라한테 왔다 갔다 막 그랬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상대로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대한이니까 한이라고 부르죠. 아까 제가 한성조약부터는 일본이 조규란 말을 안 쓰고 조약이란 말을 썼다라는 걸 하나 빠뜨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일본이 조일 강화 조약, 조약을 써줬어요. 그래서 한성조약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긴장이 올라갈 때 한일 협약 1차를 맺어가지고 우리 재무부에 고문을 보내서 이 조선의 돈을 자기네가 관리하게 되죠. 계속 조선은 속국으로 가는 마른 황제국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싸워갖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오는데 그거를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가 우리 저 대한해협에서 박살을 내죠. 일본은 쓰시마 해협이라 그러죠. 그래서 박살을 내갖고 정자전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상대로 2차 한일협약, 소칭만은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재무권을 뺏긴 데다가 외교권까지 뺏기는 보호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탄조약, 병합조약,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 일본이 우리하고 싸운 적이 없잖아요. 강화도조약 맺을 때 운양호 한 척 왔는데 일본은 피해본 거 없고 재무포조약 맺을 때는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일본 군인들이 좀 죽었죠. 공무원들이 죽고 하니까 계속 외교관계를 유지한다. 우리 손해본 거 배상해라 해서 강화도조약 맺고 그러다가 갑신정변이 터져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당하니까 한성조약 맺어갖고 돈 내놔라, 뭐 받아라, 받아내고. 일본은 우리 쳐들어온 적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천진조약에 의해서 동학이 터졌을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와서 싸워서 박살내면서 청일전쟁이 이긴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맞았고 조선은 독립국이다 딱 해놓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치열해지니까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가지고 재정고문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 돈 문제를 다루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이긴다면은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을사조약, 세칭 보호조약, 1차 한일협약을 맺었고 외교권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군대도 뺏고 외교권이 없는, 외교권이 없으면 그냥 자치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 1910년 합방을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제국에서 제자를 떼어버리고 대한도 조선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조선국이, 조선국도 아니야. 여기 조선이란 지역에 유력한 사람으로 국왕이 아닌 그냥 왕이라고 하는 고급 귀족이 있는 그런 데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로 우리를 먹었습니다. 지금 추미애나 김동연이니 또는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외교로 해야 되는데 외교로 하려면 북한을 저렇게 따라야 돼. 그러려면은 북한이 뭐 군사 도발을 한다면 쫙 우리도 압박을 해서 군사력을 못 쓰게 한 다음에 뭐 한번 터지면 박살을 내는 거죠. 꼭 전쟁을 해서 큰 전쟁을 해서 강화조약 맺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데 딱 이긴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정전협정을 맺는데 안 그러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약한 쪽에서 지금 하마스도 깨지니까 막 정전협정 맺자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깨지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헤즈볼라도 지금 막 깨지니까 정전협정 맺자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로 하면 강화조약 그런 거지. 한 번씩 북한 탁 때려. 까불 때마다 탁 때리고 뭐 정전조약 맺고 그럴 때만 자꾸 하면서 우리가 외교력을 하면서 이 걔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벌교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걔네 전략까지도 끌어내는 벌모를 하면은 저절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 이게 손자가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써놓은 망고불변의 진리에 가깝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북한이 외교를 많이 해야 통일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야? DJ잖아요. DJ가 북한이 자꾸 외교가 도와줘야 된다는 헛소리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던 YS가 바보이고 아주 큰 기회를 여워준 건 역적은 DJ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계속 확대한 게 노무현, 문재인 같은 역적들이 문제. 그리고 통일이 늦어진 거예요. 계속 압박을 가하고 남북 기본 협약 맺고 조약 합의서 맺고 뭐하고 압박 쭉 들어가면은 거기서 우리를 믿고 친한 게릴라가 나오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편을 드는 빼통이 되면서 걔네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주사파. 그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를 하자고 나오니까 문재인이니 추미애니 이런 자들이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센데 이걸 긴장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외교로 간다면은 북한이 조금 물러나면서 우리는 통일의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45년에 걸쳐 잡아먹은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외교로 압박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들이 떠드니까 북한 장단에 춤을 추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일본을 보면서 북한을 통일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